대열방경에서 말하기를, 그 열방경 여러분들 한번 보셨어요? 옛날에 작가들이 열방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 시인들이 남은 청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보면은. 근데 저는 열방경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이름만 듣고 이게 토막그림 봤지만은. 근데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열반경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그랬는데, 지금 우리 열반경 강의하는 데 있습니까? 다른 데서? 없어요? 안 들어보셨는가? 자, 목숨을 부는 방법. 우리 목숨. 아주 재밌어요.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목숨을 부는 방법. 대열방에서 말하기를, 부차보살, 부차보살. 보살은 수호사상, 부차, 그러면 이거 딱 띄우냐, 보살은. 이 글보다 보니 부차보살 해가지고 부차라고 하는 말이, 이게 뜸들이는 말이거든요. 또 다음에. 예? 그 보살은. 그런 뜻이에요, 보면. 근데 이거 이제 경문을 뜯어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앞에 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냥 보살은. 수호사상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응?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수행을 할 때. 자, 죽음에 대한 생각하는 수행이라고 풀이를 했어요. 사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것도 수행이에요, 수행. 어제 꼬맹이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너몇 살까지 살고 싶니? 100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래? 지금 몇 살이야? 15살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몇년 남았어? 85년.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앞으로 1년 1년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거야?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걔가 갑자기 머리에 뭐 하나 툭. 근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머리에 뭘 하나 탁 맞았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보면은. 그게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순간순간 지금 짧아져 가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가뭄든 못에, 예? 든 물고기처럼 물이 점차점차 줄어들면 물고기 나중에 죽잖아요. 우리 수명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 100년, 200년이 먼 뒷날이 있을 것 같아도 눈 한번 떴다 뜨면은 그냥 머리가 백발이고 몸이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순간 죽어가는 그내 모습, 그 무사한 모습을 냉철하게 볼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호사상,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관, 시 목숨, 자기의 목숨을, 간, 시 수명, 자기의 수명, 응? 자기의 목숨을 상위 무량 원수 소여야. 늘 헤아릴 수 없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보살은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그 수행을 할 때에 자기 수명을, 자기 목숨을 늘 언제나 수많은 원수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념소멸이야, 생각생각의 소멸이야, 그 수명이 손상이 되면서 사라져간단 말입니다. 생각생각의 목숨이 손상되고 사라져가며. 그러면 1년이 간걸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무효증장이야, 무효증장. 그 수명, 그 목숨이 늘어나는 법이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마치 유산폭수 부득정주야. 마치 산에 큰 폭포수가 있는데 그 폭포수 물이 떨어질 때 부득정주야. 응? 그 폭포수 물이 잠시도 멈춰 있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또 여기요 저루야. 우리 생명은 아침이슬 같아서 새 불구정이야. 아침이슬이 영롱해 보이지만은 해가 뜨면은 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면은. 불구정. 오래 멈춰서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면. 또 여수지시야.
숫자는 죄인 숫자죠. 죄인이 취시, 사형장에 취해 나아가는 것과 같아서 옛날에 죄수들은 사형을 할때 저잣거리에서 사형을 시켰죠. 저잣거리에서. 그러니까 죄수를 저잣거리에 끌고 간다. 이것은 형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장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목숨이 떨어지는 시간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죽으러 가는 저 자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때 죽음에 이르는 길에 보면. 그래서 보복은사라 그랬어. 죄수가 형장의 저잣거리로 나아갈 때 보복. 그 걸음걸음이 근사야.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여견우야. 또 소와 양을 끌고서 에어도소. 도살장에 나아가는 것 같대요. 우리 목숨은 이런 거래요. 아,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 목숨은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이 폭포수가 떨어질 때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 같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아침 이슬 같아서 이게 금방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보면. 사형장으로 하는 죄수와 같아서 걸음걸음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또 개나, 양이, 소나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100년 세월이 딱 오게 되면은 그 목숨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가섭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섭보살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운하지자 관념념멸. 운하,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염념멸, 그 목숨이 순간순간 생각생각에 사라져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생각, 생각에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네요. 생각, 생각에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니까 답변하기를 선남자여. 비여사연, 비유하자면 네 사람이 있는데 개선사술이야. 모두가 선사술이야. 화살을 잘 쏘는 사람들이다. 이네 사람이 취해 모여가지고 제1차야, 제1차. 한 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사일방이야, 각사일방. 각각 화살을, 한쪽으로 쏘아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한쪽으로 쏘아야 되는 거예요, 각사일방. 근데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한 장소에 있으면서 각기 한 방향으로 쐈다. 이거는 사방으로 쏜다. 이 절이네요. 그렇죠? 사방으로 쏘는 거예요, 보면은. 아, 다른 방향에다 활을 쏘는 거예요, 보면은. 쏘를 쏘면서 부작신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등사전, 우리들이 쏜네 발의 화살이 구발구타야. 딱 쏴지자마자 구발은 한꺼번에 딱 쏘는 거예요, 보면은. 한꺼번에 딱 쐈는데 쭉 날아가가지고 한꺼번에 딱 떨어져요, 보면은. 그러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겠죠. 그런데 부유일이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작시이염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여시사전 이와 같이 각자 방향으로 날아갔던 네 가지 화살이 극기미타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기 전에 그곳에 나아가서 아능일시에 나는 한순간에 이수 접지야. 내 손을 가지고 접지야. 그네 개의 화살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면. 선남자의 여시지인 가설질보야. 선남자의 이 사람의 행동은 빠르다라고 가설,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사람을 화살 잘 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모였어요, 보면. 그러니까 집재일처야. 그래가지고 각사일방이야. 각각 화살을 동서남북으로 쏘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생각하기를 우리가 쏜네 발은 동시에 쏘면서 아마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한꺼번에 쏘면서 한꺼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사전 이렇게 쏘아진 네 가지 화살이 극기 밑에 화살 딱 쐈어요. 쐈는데 이게 떨어지기 전에 미타야. 떨어지기 전에 그 화살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아능 일시 한순간에 이 소, 내 손을 가지고 접자. 그 네 개의 화살을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의 행동은 빠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빠르겠어요? 엄청나게 빠르겠죠. 우리는 불가능이지, 사실은, 보면. 예? 100m 달리는 사람도 안 될 텐데. 자, 동서나무 이게 쫙 쌓여 보면. 근데 쫓아가가지고 떨어지니까 네 개 잡는 거야, 보면. 네 개가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신통력은 되겠죠, 신통력 자체는. 그런데 이거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가섭부살이 말하기를 여시 세존,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맞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답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지행기질, 지상으로 다니는 귀신이에요. 근데 아주 빠르게 달리는 귀신이다. 지상으로 다니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그 빠른 동작은 부속시인이야. 화살 네 개를 단숨에 잡아내는 이 사람보다 더 빠른 거예요, 보면. 이 죄인 귀신은 이걸 화살 네 개를 잡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야기를 요 비행기, 요번에는 이게 지상으로 다니는 귀신 말고, 날라다니는 귀신의 비행기요. 비행기 같아요. 비행기. 근데 이 비행기를 보니까 왜 갑자기 비행기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비행기를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 생각이 그만 떠올라서 비행기 생각했어요. 그 비행기가. 하늘 날라다니는 그 귀신이죠. 이 귀신은 부속지행이야. 지상에 다니는 그 귀신보다 더 빠르단 말이야. 근데 이 하늘 날라는 이 귀신도 사천왕보다는 느려. 사천왕의 그 빠름은 부속 비행이라 이 비행기보다도 더 빠른 것이다. 사천왕은 동서남북 하늘을 책임지고 있는 왕인데, 그 모든 하늘을 비추는 일, 얼, 해와 달을 책임지고 있는 신장에 보면은 1월 신천, 해와 달을 책임지고 있는 1월 신천의 그 빠름은 부석사자 사천왕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1월 신천보다 더 빠른 게 뭐냐? 견질천은 다시 그 1월 신천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보면. 그럼 지금 엄청 빠르죠? 생각만 해봐 이제 빙빙이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중생 수명, 중생의 수명은 부속 견질이라 견질천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순간순간 멸해가는 것이 견질천보다 더 빠르대요. 이게 가슴에 와 닿아요? 지금 이게 이야기 닿고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보면. 너무 빨라가지고 이게 표시한 날 중에서 빠르고 빠르고 빠른 것이 쭉 이어지니까, 에? 무뎌져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 뿐이지. 선남자여 일식 일현에 술 한번 쉬고 눈 한번 깜짝이는 그 사이에 중생의 수명은 400생멸이라. 에? 400생이 왔다 갔다 한대요, 보면은. 우리가 눈 한번 깜짝하고 술 한번 내쉬는 사이에 우리 몸뚱아리가 400번을 죽었다 살아라 죽었다 살아라 그런대요, 보면. 내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몸은 이렇게 앉아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피부는 일주일, 입안에 침은 몇 분 몇 시간, 바이러스는 몇 초, 몇십 초 상가. 들이쉬는 그 에너지로 죽어있는 에너지를 내쉬면서 내보내면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 몸속에 세포가 제일 오래 가는 게 6개월 간다 그랬어요. 나 그때 뭐 어딜 보고 그 이야기를 찾고 해보면 엔트로피인가 어딘가 이게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 같아 보여. 근데 그 나는 그 필이 와가지고 계속 그런 말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6개월 뒤에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는 지수화포 사이로 싹 터져가지고 오간 데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물질덩어리를 만들어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그게 이렇게 붙들어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집지식이라고 그래요. 아리아식은 어떤 종자를 가지고 똑같은 뭐쭉 끌고 가는 거예요. 유식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건 전체적인 모습이 바뀌는 것이지 부분 부분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세포가 막 수족이 될거 아니에요. 보면 70조 그것도 이제 측량해낼 수 있는 게 70조지. 그렇지 않겠어요, 보면? 더 측량을 해 들어가게 되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70조라고 하는 세포가 있으면 그 세포 자체가 또 분열이 될거 아니에요, 보면? 그 분열되는 걸못 보기 때문에 단세포로 보는 것이 또 분열 또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따지고 봤을 때, 중생의 수명은 400번이다. 이건 과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양능간 명여시야. 우리 목숨을 이와 같이 볼수 있다면, 시명, 이를 일러서 능간 염렴멸려라. 그래서 생각에 목숨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남자의 지자간명, 지혜로운 사람이 목숨을 볼때그 목숨은 계속 사왕이야. 죽음의 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보면은. 죽음의 왕이 매여 있는 거예요. 응? 묶여 있는 거야. 계속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숨은 죽음의 왕이 매달려 있어서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아약능이 여시사와 내가 말이야 이와 같은 사왕의 그 소나기에서 능에 벗어날 수 있다면은 즉등 영단 무상수명이다. 벗어나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무상수명을 끊는다는 거예요. 무상한 수명은. 이 무상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목숨, 생명을 이야기해 보면은, 덧없는 생사에 보면은, 응? 그 영원한, 무상한 목숨, 덧없는 그 생사를 영단, 영원히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생사 벗어나는 도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생사에 집착하는 것이 생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생사가 허망한 줄 알고 그 생사를 놓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생사의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구속이 안 되는 그 마음이 텅빈 마음이라. 모든 십이 분별이 사라진 말이야. 십이 분별로서 생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온 고를 불러오는 것이지. 네? 생사 분별이 떨어지게 되면 온갖 집착이 떨어지기에 이것이 생이요, 저것이 사다, 이렇게 집착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에 앉아가지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려놔서 우리 생각 자체가 정말 쓰잘데없는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이 몸뚱아리가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생겨났지만은 언젠가는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 쓸데없이 탁상 끄달리는 이 마음, 어? 여기에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을 봤을 때 차라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놓는 거예요. 자기 시비심을 놓는 거예요. 자기 업을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들은 늘상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런 번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은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면은 그 업의 힘이 강해가지고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예. 그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꾸 그걸 후비파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 분별이 처음은 그게 잘안 떨어져도 자꾸 놓다 보면 보여요. 나중에 보여요. 그래서 그게 부질없는 생각이고 딱 알게 되면 생각이 딱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끄달리지가 않죠.
수행자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으면 도통하는 거죠. 보면은 봅시다. 이거 능가경에서 말하기로 자 대열반경, 능가경, 수능원경 지금 경전을 여러 개 보고 있는 겁니다. 경전을 여러 개 보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보는 거예요. 심해견법 만약 마음 밖에서 법을 보는 것 명 이를 일러서 위외도 외도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 밖에서 법을 보는 것을 외도라 한다. 반대로 야구 자신 만약 아루로 자기의 마음을 깨달으면 즉시 열반이니 곧 열반이니 이 생사고야 생사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다 이 소리는 자기 마음에 어떤 실체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색, 수상, 형식, 수상, 형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 분별을 하는데 이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마치 토끼뿔이나 거북이 털인 줄 아는 거야. 토끼뿔이 있어요? 없어요? 거북이 털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어떤 실체가 없는 줄 알게 되면 자기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마음을 쫓아가지고 일어나는 온갖 고가 사라져요. 온갖 십이분별이 사라져요. 그 십이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열반이죠, 보면. 그 열반 그 자리에 들어갔다 이 소리는 한 생각 일으켜서 번거로운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고통을 갖고 오는 그런 생사를 벗어난 거죠, 보면. 그 논에서 말하기를 심의 육법, 마음 밖에 법이 있다면은, 이거는 마음 밖에 법이 있다고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생사윤회를 하고, 생사윤회를 하고. 양묘일심, 만약 일심을 깨달아서, 일심을 깨달아서, 만약 일심을 깨닫는다면, 만약 일심을 한다면, 그 마음 자리에는 일제 십이 분별이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사라져서 오로지 텅 빈 마음, 그 마음 하나인 줄 다 알게 된다면 생사염절이라. 생사는 여기서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다. 야고자십 즉시시사. 만약 자기의 마음이 곧 실상인 줄 안다면 이 실상은 무상과 같은 말이에요. 없을 무자 모양상 자. 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반야신경 읽을 때 제법 공상하죠. 그 공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공상하고. 그 공으로 된 그 모습은 똑같겠어요? 다른 모습이 같이 섞여 있겠어요? 똑같은 한 가지 모습이에요. 그걸 일상이라고 해요. 일상. 그러면 일상, 실상, 무상, 공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기의 마음이 실상인 줄 알게 되면은 이 험한 거야. 험한 마음을 다 벗어나기 때문이다. 법박경에서 말하기를 또 나오네요. 유차 일사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이야기할 뿐이래요, 보면. 여기 내가 이제 일승만 제시할 뿐 이렇게 말했는데 요 일승이요. 저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학에 제법 실상을 이야기한다 그러죠. 그 제법 실상이 일불승이거든. 불승이거든. 그래서 이런 용어가 한 가지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쭉 돌아갈 때 법학력이 있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건강력을 잃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강력 잃는 방법 말씀드렸죠. A는 A가 아니면 A다. 장엄은 장엄이 아니므로 장엄이다. 앞에 장엄 병계 소집성이라 중생들의 집착으로 보는 거예요. 몸은 아니다. 이것은 의타기 속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인원이 생겨났죠.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의타기에서 어떤 인연법에서 뭐뭐가 아니다 이 소리는 인연법이다 이 소리거든요.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그 인연법에서 집착을 하면 병계 소집성이 되는 거야. 중생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인연법에서 집착을 안 하게 되면 원성실성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보면. 그래서 복도는 복도기 아니므로 복도기다. 맨 마지막은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집착으로 보는 거하고 집착 없이 보는 거하고 대상에서 느끼는 느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른 거지. 집착하고 집착 없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에요, 보면은. 집착이 없는 사람이 편해 보여요? 집착이 있는 사람이 편해 보여요? 뭔 집착이 없는 사람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마음을 쉰 사람이 편해 보여요? 마음속에 떨썩 많은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이 편해 보여요? 없는 사람이 편해 보여요? 아예 없어봐요, 아예 없어봐. 얼마나 좋겠어요,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 무슨 재미로 사노 그렇거든요. 무슨 재미로? 12분매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보면은 아 그렇지가 않죠. 정말 12분매 떨어진 그 자리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왔다는 소리는 최상의 행복이 들어왔다는 소리거든. 네? 최상의 행복이 들어왔다는 이 소리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모든 세상과 더불어서 복을 홍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고 12분별하는 맛만 느꼈으니까, 어? 12분별을 하지 않으면 12분별하는 맛을 어디서 가서 찾느냐? 사실 이게 고통인데. 그래서 생각을 떨거라, 떨거라, 12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 세상을 12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 지혜는 무분별지잖아요, 무분별지. 분별을 하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실의 그 진실을 그대로 아는 힘이 있어요. 분별이 없이 탁 어떤 해안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국가의 원로가 되는 겁니다. 나라의 원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시비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덕으로 분별 없이 큰 흐름을 잡아가지고 톡 한마디 던져주는 거예요, 보면. 국사나 왕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지. 토론해서 따지고 따지고 해가지고 어떤 결론 내는 것, 응? 그 결론이 다 옳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들여다보면 전부 자기 생각들이 들어있거든. 그래서 토론 문화가, 아, 어차피 중생들이 사는 데서 필요한 거지만은, 그 토론 문화를 뛰어넘어서 문제 핵심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요차 일사실, 제법 실상이에요. 오족 일, 불승 일, 여예. 이 법화경에서는 일자가 나오면 이자, 삼자가 나와요. 이승, 삼승이 나오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회삼, 기일. 삼성을 모아가지고 기일, 일승으로 돌아간다. 삼성은 방편이죠, 방편. 8만 4천 법문의 방편을 삼수로 나눠놨고 그 방편이 모두 부처님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일불승이죠. 그러니까 여의적 나머지 두 가지 이성 삼성들은 비지냐 진실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일불승만 진실이지. 야구자신 만약 이런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면은 즉시 지성이야. 그 마음은 지혜의 성이 되는 거예요. 지혜의 성.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 12분별 없는 마음자리를 갖게 되면 실상, 무상, 공상, 일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부처님 지혜가 쫙 뻗어나오는 거예요, 보면. 응? 그래서 지혜가 뻗어나오는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왜? 이 우치고 12분별, 자기 생각으로 12분별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